대한민국 예능계는 우리 덱스 아리 중입니다. 요즘 가장 핫한 덱스! 예. 저 덱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, 선생님 이럴 거면 왜? 예. 그런 진영 씨. 되게 좋은 양. 약간 지금 플러팅 아니에요? 아니, 약간 지금 어딜 가서 그냥 칭찬을 못 하겠어요. 어. 오늘 옷 되게 이쁜 거 입고 나오셨네요. 그럼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저기요 플러팅이 아니고 현재 이 사회가 칭찬이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? 갑자기 이제 이쪽 일을 좀 하시게 됐잖아요. 이제 처음에는 할머니 댁 단칸방에서 크로마키라고 하잖아요. 막 그런 것도 써보고 싶었는데 돈은 없고 해서 녹색 페인트를 사가지고 벽에 다 칠했어요. 할머니 집 단칸방에 12시간을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이게. 이런 거. 유디티의 공모를 4년을 했어요. 아. 저의 이런 자신감과 패기는 군생활 시절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유일하게 이제 꿈이자 목표가 유디티였던 거예요.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 이제 비전이 도전을 해보자. 그 어린 나이에 고향 떠나서 큰 보일러실 구석에 매트리스 하나 놓고 그냥 생활을 시작을 했죠. 나는 무조건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다라는 생각으로.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절도 있는 태권댄스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리틀 K 타이거즈. 훈련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. 기본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. 외벽 작업 전문가 서승호 조영석 씨. 올라가는 데만 해도 한 30분 걸린다고요. 123층. 555m. 창문이 42,000개. 우리 밑으로 번개치는 게 보이거든요. 헬리콥터도 밑에 날아가고. 어떤 느낌인지 못하겠어요. 돌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. 확 돌아버리거든요. 무려 1시간 동안을 매달려 있었던데. 우주 최강 배우 김남길. 우주 최강 토크 폭격기. 녹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된다. 4시간은 떠들어야지 않냐. 뒤에 스케줄 다 비웠다.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서 우리 선배 배우분들이 유독 예뻐하는 후배로 유명. 정재영은 항상 정재리 멋지다 내 남자. 전도연 씨는 그러니까 시사하시니까 그럼 막 이러면 야 진짜 너 밥 먹었어 남기라. 야 이거 김남길이 사는 법. 그 시민단체 길스토리도 운영 중이시라고 하는데 말 캠페인, 구호 활동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조금 깨워주는 캠페인들을 해보자.